하다 보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망가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흐트러진 균형을 올바르게 잡아줄 동작들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럼 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밸런스 요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야 나마스카라 A세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쪽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엄지발가락을 붙여주시고요. 두 발 뒤꿈치도 같이 붙여주세요. 종아리 안쪽 사이를 살짝 모으고 무릎도 모아줍니다.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밀어주셔서 골반을 펴주시고 배꼽을 위로 끌어올리세요. 자, 어깨를 한번 쓸어내려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정면인 상태로 이 상태에서 호흡 세 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옆으로 크게 원을 그려내면서 머리 위에서 합장할 거예요. 이 자세는 우르드바 하스타라고 합니다. 자, 시선을 손끝 또는 불편하시면 정면 보고 진행하셔도 되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거기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양팔을 옆으로 열어내면서 상체를 숙일 거예요. 두 손은 두 발 옆으로 내려놓을 거고요. 이 자세는 우타나사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호흡 다섯 번 정도 유지할 거예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혹시 유연하지 못하시면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마를 조금 더 쏙 넣어주셔서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상체를 반만 필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이 동작을 아래가 우타나사나라고 합니다. 혹시 등이 말리시면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가슴을 조금 더 피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세요. 저는 무릎을 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정도 호흡할게요. 다섯, 넷, 무게중심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지고 가세요. 셋, 가슴을 조금 더 열어내고 마지막 하나, 천천히 손을 바닥 짚어주시고요. 두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낼 거예요. 흔히 말하는 플랭크 자세라고도 하는데 쿰바카사나라고 요가 안에서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깨 밑에 양손바닥 넓게 쓰시고요. 손가락도 다 활짝 펴주세요. 등을 최대한 위로 높이 올려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에 힘을 단단하게 실어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에도 힘을 단단하게 실어줍니다. 여기에서도 다섯 번 호흡할 거예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 다음 동작은 차투랑마라고 합니다. 힘드시면 무릎 그리고 가슴을 내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되 가능하시면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상체 천천히 내려갈게요. 발등을 내려주고 그 다음은 부장가사나라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머리, 가슴, 배 순으로 올라올 거예요. 자, 어깨가 앞으로 많이 나오신 분들은 손을 조금 더 앞으로 짚어주셔서 바닥을 밀어주시고 가능하시면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되 자, 엉덩이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실어주셔야지만 요추 부분이 아프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맞춰서 다섯 번 호흡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보내주실 거고요. 두 발끝을 세워주셔서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 자세는 아도무카 스바나사나라고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힘을 실어서 바닥을 살짝 밀어주고, 이때 유연하지 못하시면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등을 조금 더 곧게 펴실 거예요. 보통 분들은 등이 많이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어서 엉덩이를 최대한 먼저 높이 올려주시는 것을 1번으로 하시고요. 유연하시면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목에 힘을 살짝 풀면 자연스럽게 시선 두 무릎 사이 안쪽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에서 호흡 다섯 번 유지할 겁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고개를 살짝 들고, 이제 두 발이 두손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힘드시면 총총총 걸어서 가지고 오시되, 한 번에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두 발을 두손 사이로 가볍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다시 아르다우타나로 돌아갈 겁니다. 상체를 반만 필 거예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다섯 번 호흡합니다. 다섯, 등을 조금 더 곧게 펴세요. 넷, 셋, 둘, 하나. 상체를 천천히 숙여요. 우타나사나로 돌아갈 거예요. 처음 설명드린 대로 등이 말리셔서 유연하지 못하시면 무릎 살짝 접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무릎을 펴고 갈게요. 다섯, 넷, 셋, 둘, 양팔을 옆으로 뻗어주셔서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올라올게요. 그리고 시선을 두손 사이 또는 정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면서 가볍게 숨을 내쉬세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호흡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동작을 다섯 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자, 수리야 나마스카라를 한 호흡씩 다섯 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도무카 스바나사나에서만 세 호흡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한 호흡씩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나무 자세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초보자 자세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왼 무릎을 접어서 뒤꿈치를 오른 발목 옆에 기대주세요. 자, 이 자세만으로도 흔들거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흔들거린다 싶으시면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두 손은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10초 정도 유지를 할 거예요. 혹시 이 자세가 더 가능하다 싶으시면 왼 무릎을 접어서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발바닥을 내 무릎 안쪽에 살짝 기대준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실 거고요. 여기에서도 가능하시면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 다리에 기대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 발에 힘을 단단하게 실어주셔서 배꼽까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깊은 동작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완전한 나무 자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왼무릎을 접어주셔서 발바닥을 오른 허벅지 옆쪽에 붙여주세요. 발바닥은 오른 다리를 살짝 밀어주고 오른 다리는 발바닥에 힘을 동일하게 실어주시는 겁니다. 두 손 가슴 앞으로 합장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10초 정도 머무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천천히 무릎 접어서 내려오세요. 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완전한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무릎을 접어주셔서 오른 발바닥을 왼 다리 옆쪽으로 붙여주세요. 왼 다리에 기대지 않도록 허리를 조금 더 바르게 펴고 배꼽의 중심을 단단하게 실어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주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카운트를 따로 세지 않고 유지하겠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접어서 내려오시면 되세요. 자, 전사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가볍게 골반 넓이로 선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실 거고요. 오른발에 한 뼘 정도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왼발에 한 뼘 정도 뒤로 살짝 보내줍니다. 자, 이때 살짝 발끝을 띄었을 때 많이 흔들거리시며 그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가능하신 분은 손을 조금 앞으로 뻗어주시고 거기에서 왼 발끝을 천천히 15도 정도만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다리가 15도 정도 뒤로 가셨을 때 상체도 15도 정도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가능하시면 다시 발끝을 들어 올리고 45도 정도 그리고 상체도 45도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흔들거리시면 유지를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완전히 바닥과 평행이 될 수 있도록 내려가실 겁니다. 왼발끝을 천천히 들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면서 왼발을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천천히 올라오실 거고요. 다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자, 반대편은 저와 함께 숫자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한 뼘 정도 내려놓으세요. 혹시 손을 뻗는 게 불편하시면 골반을 잡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천천히 다리를 들어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주셔서 상체 내려갈 겁니다. 골반이 열리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셔서 진행을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천천히 제자리로 가볍게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은 의자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선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골반 넓이는 주먹 두 개 정도만 들어가는 넓이예요. 두 번째 발가락과 뒤꿈치가 조금 동일한 선상에 나올 수 있게 맞춰주시고 무릎을 천천히 접어주실 거예요. 자, 접어주실 때 무릎이 내 발끝보다 나오지 않게 살짝 뒤로 물러날 거고요. 양손을 위로 뻗어주는 대신 혹시 불편하시면 어깨 위로 잡아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손을 위로 길게 뻗어주셔서 가실 거예요. 자, 무릎과 내 발목 간격이 조금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실 때 살짝 배꼽에도 힘을 단단하게 실어주셔서 무게중심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양손 편안하게 위로 올려줍니다. 어깨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게 살짝 힘을 풀어주시고 그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신다 싶으시면 팔꿈치를 접어서 가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호흡 맞춰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허벅지 안쪽 힘을 조금 사용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볍게 무릎을 펴고 올라오시면 되세요. 지금 이 동작들을 수리야 나마스카라와 함께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와 함께 맞춰서 따라오셔도 괜찮으세요?
꾸준히 이 자세를 하신다면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내일도 7일 챌린지 요가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